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이에요. 브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어요. 브레셋 사람에게는 큰 골리앗이라는 한 대장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싸울 대형을 갖추고 있느냐?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골리앗은 또 말했어요. 오늘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인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새는 아들 다윗에게 이 음식을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잘 지내는지 알아보아라. 다음날 다윗은 일찍 일어나 다른 목동에게 양을 맡기고 음식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터로 나가 함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저 사람 골리앗을 봐라. 저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다윗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왕 사울에게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군인이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 곰도 죽였습니다.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입니다.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조약돌 다섯 개를 주워 양을 칠 때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골리앗은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보았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어요. 다윗은 돌 하나를 꺼내 물매에 올려 물매로 돌을 던졌어요.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이겼어요. 어떡하지? 내일 갈까 말까?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올 거야. 가지 말아야겠다. 아름아, 무슨 걱정을 하고 있니? 전도사님, 우리 학교에서 에스타 뮤지컬을 하는데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을 한대요. 하지만 저보다 노래도 더 잘하고 연기도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가지 말고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아름이가 에스터 역할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데 전도사님 너무 두렵고 떨려요. 쿵쾅쿵쾅. 아름아, 두려움은 생각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나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골리앗이 크고 자기가 작음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인보다 어떤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윗은 왜 싸우고 싶었나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곰도 사자도 얼마나 잘 잡았는지 자랑하고 싶었나요? 아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싸웠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망설일 때가 있나요? 그럴 때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하세요. 전도사님,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골리앗처럼 커 보일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늘 기억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될게요.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아프거나 힘든 친구들,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재밌는 놀이 해봐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죠? 맞아요. 다윗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재밌는 게임 해볼까요?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도 골리앗을 물리쳐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준비물이 있을까요? 자,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캔을 준비해주세요. 캔은 어떤 소리가 나죠? 한번 소리도 들어보세요. 자, 테이프와 그리고 색칠할 수 있는 크레용을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그리고 집에 공이나 마블이 있다면 한번 준비해주세요. 이것으로 우리도 팡팡 쓰러뜨려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흰색 종이에 짜자잔! 이렇게 골리앗을 그려봤어요. 골리앗을 생각하면서 그렸는데 어때요? 골리앗은 눈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꼭 무섭게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올라가게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골리앗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에 짜자잔! 전사님이 이렇게 또 색칠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캔에다가 말아주세요. 자, 친구들, 이렇게 짠짠! 세워주세요. 자, 테이프로 붙여주면 좋겠죠? 이러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어요. 멋진 골리앗을 완성했나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쓰러뜨려 볼까요? 자, 친구들, 이제 골리앗을 맞춰볼까요? 자, 잘했어요 친구들.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짜자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재밌었죠?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큰 일이 있더라도 우리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말씀과 놀이로 만나요. 안녕!